1번, 다음 중 고주파 증폭회로에서 중화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중화회로가 뭐냐? 이런 거죠. 중화회로는 내가 이렇게 증폭기라고 만들었어. 자, 내가요, 이제 증폭기라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고주파가 되면은, 자, 2파이 FC분의 1이 되니까, 고주파가 되면은 요값이 굉장히 작아지잖아. 그럼 여기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입력이지? 여기는 출력이지? 그렇지? 그러면 증폭기가 뭐 하는 거야? 입력을 키워가지고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겠어? 그게 증폭기지? 그런데 출력이 여기로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로 이렇게 빠지면은 뭐가 되겠어? 발진이 되는 거 아니야. 발진. 하울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삐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주파, 증폭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사람은 발진이 자꾸 되는 현상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회로가 뭐다? 중화회로다. 뭐 그래서 아주 쉽잖아. 그냥 그러니까 중화회로 끝. 이게 다잖아. 이게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막을 건데요? 어떻게 막을 건데요? 하는 이런 중화 콘덴서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막겠다 하는 단계가 두 단계잖아. 이거는 1단계에서 끝난 거잖아. 뭐냐? 근데 이걸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화 콘덴서지? 뉴트럴리제이션 콘덴서. 중화 콘덴서. 원리가 뭐예요? 그럼 원리는 여기가,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되는 콘덴서면은 여기는 L이지. 여기는 L2지. 여기는 CN이지. 맞나?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은 여기에 흐름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브릿지의 무슨 조건이다? 평행 조건이다. 그렇지? 브릿지 평행이 되면은 전류 흐름이 없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야? J의 오메가 L1, J의 오메가 CN분의 1, J의 오메가 L2,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중화 조건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중화 콘덴서 선정도 할수 있어, 여러분들은. 중화 콘덴서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L1 CN, L2 C. 그래서 CN은 L2 L1 C. 이렇게 되면은 중화 콘덴서 용량까지 계산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냈다면 2단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뭡니까? 이렇게 냈으니까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야. 정답은 4번이지. 자, 이제 중화회로가 뭔지 알겠어? 중화회로는 발진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발, 이걸 뭐라 그래? 나는 발진기라고 만든 게 아닌데 발진이 되네? 이게 자기발진이야. 이게 원리가 뭐야? 브릿지의 평행 조건이지. 브릿지 평행 조건은 아주 유명한 거잖아,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맨날 나오는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 아닌가? 자, 한 번만 정리해놔. 할게 없어. 한 번만. 한 번만 시간 투자를 좀 하라고, 여러분들이. 자, 2번.
자, 다음 전 가산기의 진리표에서 A, B 옳은 것은 단 S는 합, C제론 자리 올림이다. 아, 이거는 뭐 너무 쉽다. 전 가산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세 비트 가산을 해주는 그런 회로가 이제 여기를 뭐라 그랬냐 바로 이렇게 했구만. 그래서 이제 3비트 가산을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뭐 000 그럼 00 뭐 그다음에 001 그럼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이게 A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010, 그럼 10 이거고, 그 다음에 011, 그럼 1 되고 0 되겠지. 그 다음에 100, 1 되고 0 될 거고, 그 다음이 101, 자, 101 되면은 여기는 0, 여기는 1, 요게 뭐야? 요게 B지. 그래서 A0, B0. 정답은 1번이지? 자, 요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주 기본되는 전가산기가 3비트 가산회로다. 그럼 반가산기는 몇 비트 가산이야? 2비트 가산이 반가산기지? 그래서 반가산기 두 개하고 OR 게이트 있으면 전가산기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했었지. 할 수 있어. 3번 연산 증폭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내가 수업하면서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자, 0 조건과 무한대 조건이 있었지. 0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 0이 뭐 있었어? 드리프트, 옵셋, 바이어스, 입력, 출력, 임피던스. 8개라 그랬던 거 기억나? 무한대는 뭐 있었어? 무한대는 전압이득, 대역폭, CM, RR, 입력 임피던스, 8개, 4대4. 외우라고 내가 나쁜 얘기했어. 이거 한 문제 나오는 문제야. OPF가 뭔지 몰라요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 안 하려고 IC야. 그럼 IC가 또 뭐예요? 그럼 IC는 집적회로야. 집적회로가 또 뭐예요? 그럼 TR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새 뭐 이렇게 보면은 자, 되겠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려서는 안 되는 아주 기초 문제다. 그래서 1번 대역폭이 주파수 대역폭이 좁다 틀렸지. 2번 입력 임피던스가 낮다 틀렸지. 3번 동상신호 제거비가 크다 맞지. 그래서 CMRR은 컴먼 무드, 리젝션 레시오, 컴먼 무드, 리젝션 레시오, 컴먼, 공통 무드, 제거비, 리젝션 레시오니까, 그지? 공통 무드가 뭐야? 응? 동상 무드, 또는 동상 신호. 그렇게 번역을 하지? 그래서 정답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컴먼, 동상에 대한 이득, 이거는 차동에 대한 이득, 이게 잡음이고 이게 신호에 대한 이득이었었죠. 자, 그러니까 얘는 작은 게 좋고 얘는 큰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가 이상적이지. 4번 온도 변화에 따른 드리프트가 커? 아니지, 작지. 정답은 3번이 답이다. 4번
다음과 같은 트랜지스터 등가열로 표현되는 소자는 뭡니까? 이것도 아주 베이스한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거야. 자, SCR은 뭐라 그러니? 사이리스터의 대표적인 주자지. 그러니까 사이리스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패밀리 네임이야, 패밀리. 그러니까 SCR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트라이액도 있고 다이액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는 뭐예요? 그랬을 때 얘는 여러분들이 PNPN이 들어가 있으면 사이리스터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 뭐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뭐라 그래? 트랜지스터. 두 개가 있으면 다이오드. 맞아요? PN 두 개 있으면 뭐라 그래? 다이오드. PN 세 개 있으면 뭐라 그래? 트랜지스터. PN 네 개 있으면 뭐라 그래? 사이리스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었잖아. 그리고 기호가 이렇게 다이오드처럼 그리다가 이렇게 하나 빼는 거 있었지.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 그래서 이거를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것만이라도 알았다면은 SCR로 그냥 갔을 거야. 그지? SCR. SCR은 뭐예요?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다.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그러니까 렉티파이어가 정유지. 그래서 이제 정유를 제어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자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는 그런 문제였었어. 그래서 잘 보시면 먼저 PNP가 눈에 들어와. 이게 뭐야? PNP, 그지? PNP 들어와. 여기가 뭐야? NOD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게이트를 하나 이렇게 딴데, 그지? 맞아요? 응? 응. 그렇지? 그 다음 여기서 뭐야? NPN, 여기서 이렇게 하나 땄네. 응? 어려워? 어렵지 않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좀 편한가? PNP. NPN, 그렇지? PNP. 자, 그래서 PNP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요. 예. 되겠나?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게이트로 딴 거고, 요거를 에노드로 요 두 개를 묶어주고 요거를 계속 잘 쓰셔야 아시겠어? 요거 틀린 친구가 있네. PMP, MPN. 자, PMP, NPN, SCR.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면은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런 신호가 들어와도 이 SCR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SCR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일정 시점에서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나오게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응? 요 시점, 요게 바로 제어각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 알파를 얘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어를 할수 있다는 거야. 뭐를? 렉티파이어를. 정류를, 응? 정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SCR이야. SCR.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제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트라이액이겠지. 이거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제어가 되니까 얘는 파 모양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으면은 이걸 뭐라 그런다? 트라이액이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SCR 두 개를 역병렬로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SCR 두 개를 어떻게 붙였다? 역병렬로 붙였다. 자, 이거 두개 중에서 이거 틀린 친구는 어떻게 좀 정의 되겠지? 자, 5번. 다음 회로에서 BJT의 베타가 19인 경우 소신호 전압 이득은, 자, 소신호니까 직류 해석, 바이어스 해석은 아닙니다. 소신호 해석이라는 거는 교류 해석이지. 교류 해석에서는 뭘 구하는 거야? 전압 이득 구하고, 전류 이득 구하고, 뭐 이런 거 구하는 게 교류 해석이잖아. 자,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칸먼, 자, 여러분들이 자, 칸먼 베이스에서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에미터하고 컬렉터지. 이거는 IB, IC의 IC. 그래서 이거는 1 플러스 베타의 베타로도 쓸 수가 있겠지. 응?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에미터에서는 베타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마이크가 여기 있고 스피커가 여기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니? 이거는 I 2로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던. 그래서 알파 베타 관계는 이런 관계였었죠. 알파와 이제 베타 관계는 이런 관계시. 그래서 이제 컴먼 베이스 이거는 여기에 마이크 스피커 여기는 여기에 마이크 여기에 스피커 그래서 TR의 아주 기초는 뭐야? 에미팅하는 전류는 베이스에서 재결합하는 거하고 컬렉션 되는 컬렉터 전류의 합이다. 이거 있었지? 여기 뭐 단다고? 마이크. 여기 뭐 달어? 스피커. 그러면은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고. 그치?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거기에 이제 교류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류 해석이다.
결의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거 틀린 친구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제 좀 기본이 약간 조금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나 기본을 자꾸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이제 교류 등가로. 여기 또왜 저렇게 접지했어요? 신경 쓰지 마. 왜? 교류 등가로잖아. 교류 등가로가 뭐야? 콘덴서는 단락된 거잖아. 교류등가회로잖아. 맞아? 근데 여기는 왜또 접지했어요? 교류등가회로잖아. 직류도 단락하는 거 아니야? 교류등가회로니까. 아, 직류등가가 아니야, 지금. 왜, 어떻게 알아요? 다 문자가 소문자잖아, 소문자. 직류는 다 멀었었니? 직류는 전부 다 대문자로 썼었지. 응? 직류는 전부 다 대문자로 썼었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 이 문제 풀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 물론 이제 공부한 친구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고, 처음 하는 친구는 막막해. 뭐 벽을 만난 것 같은. 근데 그걸 깨는 방법은 문제를 자꾸 많이 풀어보는 거야. 직접. 남이 푸는 걸 보지 마. 남이 푸는 거야 뭐 술술 풀리지. 그런데 자기가 풀려면 안 된다면서. 왜 그래?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런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쉽게 쉽게 어떻게. 전자애로 이 벽은 못 넘어가. 그러니까 전자애로가 어려운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요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걸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벽이야. 그래서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건 투자해야 돼. 그걸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뭐 효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에미터 전류는 얼마를 지금 주었냐? 에미터 전류를 준 거를 보니까 1mA를 줬네요. 이거 뭐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또 어렵다 그러면 대문자로 써도 괜찮아. 응? 그래, 그러면은 지금 준게 베타가 19면은 여기다가 19 하면은 알파는 20하고 19, 한 0.9 정도 나오나? 자, 0.9 나온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 IB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1 마이너스 알파에 I라고 쓸수 있겠지. 아, 왜? 베이스 컬렉터 모음은 이거지. 그래서 IB는 I에서 IC를 뺀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은 IC는 이렇게 쓸수 있나? 그럼 이건 뭐니? 이렇게 쓸수 있나? 여기는 어떻게 써?
IC는 이게 이제 IC가 되겠지. 맞아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160이 나오는데, 아, 왜 또 마이너스예요? 여기 위상반전되는 건 알 거 아니야. 그지? 위상반전되는 건 알 거다. 답이 마이너스 160이. 어때요? 되게 쉽죠? 근데 이게 되게 쉬운데도 안 풀리는 이유는 자기가 아까 얘기했어. 직접 안 풀어봤고 절대적인 시간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내용은 되게 쉽잖아. 자, 직류는 대문자 쓴다. 맞아? 교류는 소문자 쓴다. 맞아요? 끝났잖아. 그럼 뭐 여기 VI가 뭐야? VI가 여기서 생기는 걸 거. 그지? 어? V0는 아, 여기 생기는 거겠지 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고. 맞아요? 주어진 조건은 I 준 거잖아, 1mm. 됐죠? 그래서 5번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다. 아주 쉽다. 그런데 왜 나는 어려울까? 시간 투자를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자기가 안 풀어봐서 그래. 되겠어요? 그럼 문제. 자, 넘어가자. 6번. 자, 6번은 실력이 6번 정도 풀었으면은 기본이 잘 된 친구라고 난 평가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친구는 기본이 좀 잡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6번이야. 응? 6번이 어려웠다 그러면 아, 내가 아직 기본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해. 뭐 토익도 해야지, 뭐 NCS도 해야지, 뭐 막 정신 없는 건 아는데 어떻게 뭐 좀 넘어가야 될 벽이니까. 자, D 플립플롭을 이용하여 JK 플립플롭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한 D 플립플롭의 입력식으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D 플립플롭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1단계가 되는 거야. JK도 뭔가는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JK 요거는 이제 현재 상태라고 본다면 이거는 다음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요거는 다음 상태라는 거야. 요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거는 현재 상태라는 이런 얘기다. 알겠어요? 플러스 1은 다음 상태야. 아무것도 없으면은 현재 상태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JK에 이 JK를 뭘로 만든다고요? D 플립플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 나 D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고 D가 뭐다? JK가 뭐다? 이건 알 거라고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응? 자, 여기표가 뭡니까? 여기는 자. 여기 현재를 다음으로 보낼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00이면은 현재 상태가 0이면은 00 들어와도 다음 상태도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 상태가 0인데 1인데 현재가 1인데 이거를 0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연습해 봐. 이거를 현재를
0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다. 응? 연습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 요거부터 할까? 자, 우선, 요 SR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0, 0, 0, 1, 1, 0, 1, 1. 이건 뭐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이거는 뭐 하는 거야? 리셋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일만, 리셋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세트 하는 거. 이건 뭐 하는 거야? 톡을 하는 거야? 이건 알지? 그래서, J하고 요거가, 그래서 얘를 세트라고 생각하고, 얘를 리셋이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SR에서는 못 쓰는 게뭐 있었어? SR에서 못 쓰는 거, 이건 못 썼지? 근데 JK는 이거를 토글로 바꿨다는 거예요.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00이면은 현재 상태 유지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00이면은 여기가 1이라면 현재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뭐예요? 00이겠지? 00이겠지? 그러면은 0101 한번 만들어 보자. 자, 0101. 이렇게 되면 현재 상태가 0인데, 어차피 리셋 하자는 거니까, 리셋이 0이 되는 거지. 아셨어? 이거는, 자, 현재 상태가 1인데, 리셋, 요거는 이제 리셋 하면 어차피 0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죠. 이렇게 돼도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태가 1인데 이렇게 되면은 0이 되지? 잘하는 친구들 뭐 잘하니까 처음 하는 친구들 좀 배려하자. 공 이거 그것도 한번 해봐.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알아? 이게 세트니까. 이게 세트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트. 그러니까 다음에 세트가 된 거야. 세트가 된 거다라는 얘기다. 자, 현재 상태 1이야. 이거 뭘까?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세트 하자. 이거지. 되겠어?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현재 상태 0이야. 이거 뭐야? J1, K1이면 토글 돼? 토글? 맞아? 자, 현재 상태 1이야. 뭐야, 이거? 1, 1이면은 토글. 토글이 뭐야? 전 상태?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지? 자, 그러면은 D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D는 이제 이거 D로 만들어라 그랬잖아. D에 입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010001110 이렇게 만드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어떻게 이해되겠어? 이게 무슨 플립플롭이야? 이거는 JK 플립플롭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논리로 간략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카르노 맵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이거 뭐 아주 쉽게 J, K 하고 Q 하나 이렇게 쓰자, 그렇지? 언제 일이 나오는 거야? 언제 일이 나오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일이 나오냐? 001이다. 001, 빵. 언제 일이 나오냐? 여기에 100, 100. 또 언제 일이 나오냐? 101. 1, 01. 되겠죠? 또 언제 일이 나와? 110. 1, 1, 되겠어? 그러면 이제 끝내자. 어떻게 묶어야 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제, 그래서 요거는 K의 바의 Q. 요거는 안 변하는 변수 쓰라 그랬어. J하고 요거 안 변했으니까 Q 바. 이게 어떻게 정의되지? 자, 그래서 6번을 맞은 친구는 기본이 잘 정리가 된 친구야. 학교에서 뭐 체계적으로 배웠다거나 학원에서 뭐한 바퀴 돌았다거나. 응? 그래서 이 JK가 D가 뭔지는 알지? 데이터 플립플롭. 딜레이 플립플롭.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넘어가자. 7번. 다음 중 연산증폭 회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단 이상적인 증폭 회로로 설계한다고 가정한다. 이상이래, 아이디어라대. 그럼 뭐 맨날 무한대 4개, 0 4개. 이제 눈이 좀 뜨이지? 중요하지? 자꾸 나오잖아. 1번, 전압이득 무한대, 입력저항 무한대. 맞네. 2번, 입력 바이어스 전류 무한대가 아니고 0이다. 바이어스 전류는 0이다. 2번이 틀린 거지? 맞아요. 8번, 다음 회로에서 입력 용량 C를 기한 캐패시터와 전압증폭도로 표현한 것중 옳은 것은? 밀러 정리는 여러분들이 아는 아까 이런 애로 있었잖아. 이제 요놈이 입출력에 걸쳐져 있는 거야. 알겠어? 이 입출력에 걸쳐져 있는 거를 입력으로 환산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얘기지. 입력으로 환산을 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놈이 입력으로 환산된 거야. 알겠어? 뭐 요새 뭐 패트가 많이 들어가지? 그래. 마찬가지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야? 마이너스 GM RD 다시. 기억나? 마이너스는 위상 반전이고 GM은 전달 콘덕턴스고, RD는 요거하고 이렇게 된거 얘기하는 거지? 응?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써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GM RD 다시 여기다가 이거 뭐야? 응? J 오메가 C 이거지? 분의 1. 응? 그런데 얘가 입력으로 환산되면 얼마라고? 응?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입력으로 환산된 거잖아. 너무 쉽잖아, 그지? 할게 하나도 없잖아. 아, 이거 CF, 이걸 뭐라 그랬냐? 이거를 CF라 그랬어? CF, 이걸 CF라 그랬네. 피드백에 아마 F자를 붙인 것 같다. 정답은 3번이에요. 밀러 정리지? 밀러 정리다. 자, 9번 전달 콘덕턴스 증폭기의 이상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9번 틀린 친구들이 꽤 많네. 자, 9번도 기본입니다. 자, 왜 기본인지 한번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요, 한 번만 잘 정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이런 문제는 절대 안 틀려. 잘 들어. 전달 콘덕턴스 증폭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콘덕턴스는, 자, 콘덕턴스는 있잖아. 임피던스 역수라는 거. 다 알아. 저항의 역수다. 다 알아. 기초니까. 그러면 이건 뭐겠어? 응? 역수니까 I분의 V가 아니라 V분의 I겠지. 그렇지? 그러면 할게 없다니까, 내가. 그러면 전달이니까 여기 M자 하나 써주면은 뭐 전달 콘덕턴스. 그지? 여기는 뭐니? 입력. 여기는 뭐니? 출력. 대 증폭기라면서. 증폭기 여러분들이 뭐 맨날 그리는 게 증폭기 아니야? 응? 이게 증폭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바로 캐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긴데요? 아직도 오리무중인 친구들은. 자,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니까 태분양.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가 무한대로 가야지만이 여기에 아주 미소한 전압이 들어와도 얘가 여기로 다 걸리는 거 인정하니? 그렇잖아. 아니, 이게 아주 내가 소리 작게 이렇게 해도 여기 다 들어가야지. 그럼 전압 분배가 뭔지는 알거 아니야. 전압 분배는 저항이 크면 전압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전압 분배지? 이해되니? 그러면 야, 봐, 빨리. 출력으로 이게 다 나가려면 이거 뭐가 돼야 돼? 아니,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여기로 가지 않고 다 여기로 가려면 이거 무한대에 돼야 되는 거 상식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무한대 이렇게. 정답은 4번이지. 4번이지? 4번이다. 이런 문제 다음에 나오면은 틀리지 마세요. 굉장히 쉬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바로 이해되겠어?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전압증 복기는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해석해봐. 자기가 직접 해봐. 이거 전압증 복기지? 자, 전압증 복기 RI, R0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지? 이거지? 맞아요. 맞아요. 자, 이런 문제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증폭기가 이 네 개밖에 없다? 이게 기본이야. 이게 뭐야? 전달 저항 증폭기, 전류 증폭기, 전압 증폭기, 전달 컨덕턴스 증폭기. 자, 이제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하나 나와요. 이거 조건 물어보는 거 나온다고. 응? 다음에는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고 출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기본 증폭기로 오른 것은 그러면 1, 2, 3, 4 답이다. 자, 어떻게 이제 9번 정리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론을 충실히 하고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아,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돼? 문제로 접근하면서 이론 정리하는 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자, 10번. 어떤 증폭기 하측 차단 주파수가 0.75MHz이고 상측 차단 주파수가 5MHz일 때 이 증폭기의 대역은? 자, 이것도 뭐 기본 문제지? 자, 우리가 보대선도로 그리면은 띵, 띵. 띵. 여기가 하측, 상측, 여기를 대역이라 그러지. 맞아요. 이게 보대선도로, 여기가 3dB 변곡점이라는 것도 알죠? 보대선도로 3dB 변곡점이 여기지. 그래서 3dB 저역차단, 3dB 고역차단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가 5고 여기가 0. 얼마니? 75? 그럼 요 사이는 뭐 얼마야? 4.25겠고. 정답은 1번이다. 이게 보대선도로 여기를 뭐라 그런다? 3dB 저역차단 주파수. 여기를 뭐라 그런다? 3dB 고역차단 주파수. 여기를 뭐라 그런다? 밴드위스. 무슨 대역? 3dB 밴드위스. 보대선도로. 보대선도는 이제 제어하면서 나온다. 응? 11번. 다음 회로에서 R1 1km, R2 2km, R3 1km, R4 2km일 때 출력 전압 표현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1, 2. 이런 문제는 뭐 하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서 다 맞췄을 거라고 봐. 자, 뭐, 요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찍어 놓은 거 보니까, 노드법스라고 찍어 놓은 것 같아. 그지? 아, 나 노드법 싫어요. 다른 것도 뭐 있을까?
전원이 두 개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거, 중첩 정리. 중첩을 한번 풀어보자. 자, 요것만 넣었을 때, 요거는 제거하는 거지. 전화번호 제거하는 방법은 접지 않은 거지. 그러면 이건 무슨 증폭기야? 전형적인 반전 OPMP지. 반전 OPMP는 반전, 앞에 거, 뒤에 거, 들어오는 거 이렇게 썼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집어넣고 요거 접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증폭기가 됐어? 비반전 증폭기가 됐지. 비반전. 그렇지? 비반전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전압이 비반전, 전형적인 비반전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전형적인 비반전 증폭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 하는 것만 먼저 한번 보면은 전압 분배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은 1K, 2K에 2K에 걸리는 V2다. 응?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 V2, 3분의 2 V2가 걸리니까, 자, 2만 집어넣었을 때는 플러스 비반전 1 때리고 앞에 1K, 2K, 3분의 2 V2. 마이너스 2V1, 3, 2V2.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주면은, 정답은 1번이죠? 되겠어? 이게 뭐라고? 중첩 정리. 회로 시간에 배우는 노드법으로 해도 돼. 노드법이 더 빠를 거야, 아마. 자, 12번. 발진회로 구성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발진, 수정발진, 하틀리발진, 콜피츠발진 이런 거네. 1번. 발진 소자는 온도 편차가 적은 것으로 선정한다. 그렇지. 온도 영향이 적은 게 좋잖아. 두 번째, 발진 회로 내에 연결선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그렇지? 이게 연결선이 길으면은 L값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원치 않는 L값이 만들어지면 발진할 수도 있거든. 기생 발진할 수 있거든. 3번, 발진 주파수는 외부로 많이 방사가 되는 거는 안테나가 그런 거지, 안테나. 왜 발진 회로가 그걸 하냐고. 정답은 3번이지. 4번, 발진회로 주변은 그라운드로 차폐한다. 맞지? 차폐. 아, 접지를 많이 하면은 원치 않는 L과 C가 만날 일이 적어집니다. 13번, 다음 중 고주파 전력 증폭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A급은 주로 완충 증폭기지. A급은 뭐라고? 완충 증폭기. 아,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구하는 2번, B급 증폭기는 전력 증폭기는 전력 증폭기인데 고주파야 저주파야? 저주파지. 대표적인 푸시풀이 있었지. 푸시풀. 푸시앤드풀. C급이 뭐야? 고주파였었지. 그래서 C급은 반드시 뭐를 달고 다녀라? C급은 반드시 동조회로를 이렇게 달고 다녀야 돼. 응? C급은 이렇게 반드시 요 동조회로를 달고 다녀야 돼요. 왜 그럴까요? C급은 찌그러짐이 커요, 작아요? 찌그러짐이 크지. 찌그러짐이 크다는 거는 고조파가 많다는 거지. 고조파. 고조파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종의 BPF야.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해서 원하는 기본파 증폭이 가능하게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 동제로가 일종의 뭐라고? 밴드 패스 필터야. 주파수 도메인으로 해석하면은 뭐다? 밴드 패스 필터. 시간 도메인으로 얘기한 뭐야? 탱크 회로. 탱크.
동제로. 그래서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 하면서 기본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탱크회로라고도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동제로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뭐다? 기본파만 밴드패스 해주는 필터야. 그래서 C급은 반드시 이걸 달고 다녀야 돼. 그것도 하나 알아주시고. 14번 다음 회로의 명칭은 뭡니까? 이건 뭐 보자 말자. 차동, 차동. 두 개를 빼는 거 아니야? V1 빼기 V2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차동이지. 되겠죠? 자, 이제 15번. 아래 회로에서 VOI는 연산증폭기의 입력 직류 옵셋 전압이다. 직류 출력 옵셋 전압.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뭐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 여기에 잘 들어. 옵셋이 뭔지 알지? 옵셋은 뭐냐면은요, 내가요,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그게 옵셋이지?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다?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런데 출력이 나오면 그게 옵셋 아니야? 그럼 이건 뭐냐고, 이건. 뭐 할 것도 없잖아. 비반전이잖아. 비반전은 여러분들이 뭐, 1번이지? 옵셋이 뭔지는 알지? 옵셋이 뭐냐 하는 정의가 1단계야. 근데 그 정의마저도 이해가 안 되면 공부해야지 그거는. 응? 16번. 자, 16번에 약한 친구들은 회로만 보면은 좀 약해지는 친구들이야. 오히려 이런 게 더 쉬운 거예요. 자, B급 푸시폴 증폭기 회로에서 최대 평균 전력은 몇 와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명칭은 뭐야 이거? 아웃풋에 콘덴서도 없앤 푸시풀 증폭이지? 아웃풋 콘덴서 리스. 콘덴서 없잖아 출력이. 그치? 콘덴서 없지? OCL이야 OCL. 자 그럼 한번 자 이거 왔어. 자, 이 동작. 왜 온인지, 왜 오픈인지 이해돼. 자, 플러스가 이거 치면 온이지? 플러스가 이거 치면 오프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니 이거? 응?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니?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몇 볼트까지 올라가냐면은
12볼트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 그 이거 무슨 치니 이거? 맨날 배우는 거 있잖아. 최대치, 평균치, 실효치 이거 무슨 치야? 최대치잖아. 그런데 뭐 물어봤냐? 평균 전력을 물어봤잖아. 평균 전력이 뭐야? 평균 전력은요, 여기에 써줄게. 실효치 전압의 제곱이 평균 전력이잖아. 그러면은 이건 산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최대치가 지금 얼마야? 10이고 이걸 루트 2로 나눠야 평균치가 될 거고 제곱하고 RL, 응? RL이 얼마? 3. 이거 뭐 계산하면은 3, 2, 12, 12. 아무 산도 되네. 그렇지? 24. 자, 어때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17번. 자. 차동 증폭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예, 차동 증폭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러면은 차동 증폭기가 뭡니까? 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다. 그지? 차동 증폭기. 다 아는 거지? 차동 증폭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그냥. 차동. 자, 보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전형적인 차동 증폭기 회로지? 그렇지? 그렇지? 신호 어떻게 들어가? 신호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잡음 어떻게 들어가? 잡음 이렇게 들어가? 응?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래서 차동 증폭이야. 왜 차동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 뭐야? 응? 차동에 대한 뭐 이거는 이 R 예 R C고, 아, 한번에 대한 이거는 이 R 예 R C고, 그렇지? 이거 기억 나는 거야? 그래서 C의 말날은 R 예 R이다. 그래서 이거를 무한대로 하면은 얘가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가 1단계 기본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1단계라는 건 이제 기본 얘기하는 거야. 기본. 또 이거 봐봐. 야, 알리 무한대로 하면은 CMRR 무한대 되잖아. 이거 무한대가 좋다면서. 이게 왜 좋은 거야? 바로 CMRR은 AC의 AD. 요거는 잡음에 대한 이득이고 요건 신호에 대한 이득이거든. 그래서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 1번, CMRR이 높을수록 공통신호보다 차신호에 대한 증폭률이 높다. 맞지? 공통신호는 뭐다? 잡음신호야.
공통 또는 동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막 이게 공통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동상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는 있어. 원어로 하면 더 빠를 수도 있어. 칸반 무도밖에 없어, 원어는. 1번 맞았어요. 이해돼? 자, 2번. 공통 모드의 입력저항보다 차동 모드의 입력저항이 더 크다. 이거 여러분들이 내가 이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준게 있었어. 응용이 된다면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걸 응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뭐 거의 뭐 수준급이야, 여러분들이. 자, 요 M 밑에 있는 거를 베이스로 끌어올 수 있어, 없어? 리플렉션 누리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리플렉션 누리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볼거 없이 1 플러스 베타 배해준 알리가 2개. 어휴, 이게 엄청나게 커질 것 같지 않아, 여러분들? 이게 리플렉션 룰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이런 얘기는. 그치? 맞잖아. 자, 한번 봐봐,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 어차피 전류원 쓰면은 전류원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전류원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서 바람 임피던스는 이거 베이스 쪽으로만 환산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해 되지?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입력저항이 여러분들이 큰게 좋았지. OPMP에서도 그랬잖아. OPMP에서 했던 거 뭐야? OPMP. 입력저항 큰게 좋다고 배웠잖아. OPMP. 그럼 차동하고 OP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OPMP의 초단을 차동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OPMP의 초단을 차동 이런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안 되면 OP는 무한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2번은 조금 이렇게 조금만 공부한 친구는 2번을 틀릴 일이 없어. 근데 이제 외운 친구들은 이게 뭔 얘기야 그럴 거란 말이야. 조금만 시간 투자해. 응? 3번. 전류원 전류 I를 증가시키면 차신호에 대한 증폭률은 증가한다. 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V는 IR이라면서. 그럼 I가 커지면 V가 커질 거 아니야. 상식. 4번. 이해로 의 CMR날은 무한대다. 무한대야. 이론적으로는. 정답 2번. 이거는 한 바퀴 돈 친구들 대상으로 내가 리플렉션도를 얘기한 거고, 처음인 친구들은 아, 저렇게 저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18번. 무게 안시 전압이득이 100이고 고역 차단 주파수가 200kHz인 증폭기에서 개안시 전압이득이 10일 때 변화된 고역 차단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게인하고 밴드위스는 항상 콘스탄트다. 뭐이 얘기를 기억을 한다면은 이 문제는 풀게 없는 문제다. 그래서 여기가 1000이고 이때의 밴드위스가 200이 있다. 그런데 개안을 했어. 전압이득이 10이 됐다. 요 고역 차단은 얼마냐? 이런 정도의 문제죠. 맞아요. 그럼 뭐 암산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나? 아, 여기가 100이구나. 이상하다. 그렇지. 여기가 동그라미 이렇게 돼야 되겠지. 정답은 4번이지? 자, 19번. 16진수, 8진수로 표현한 것은? 자, 이거는 뭐, 내가 디지털 강의할 때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거였었어.
자, 이거 기억나죠? 여기는 3비트씩 묶어서, 여기는 4비트씩 묶어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뭐야? A, 0, E, F, 0, B. 이게 16진수로. 이거를 8진수로 표현하네. 가 뭐야? 1111 그지? 15니까 이거는 0010 그지? 이거는 0000 그지? A가 10인 건 알지? 1010 그지? 여기는 0000 자, B는 11이지? 그러니까 1011 됐어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씩? 세 개씩. 그러니까 세 개씩.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씩 하면은 세 개, 요거 세 개. 없으면 여기 0. 그럼 여기는 0, 1, 2, 2, 1, 2, 4, 5. 자. 0.025가 답이다. 그지? 어? 이건 뭐야? 아, 이거 6인가? 6, 미안해. 0.016이 답이다. 그럼 볼 거 없이, 이거 두 개나 해.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그럼 뭐, 이거 앞에 것도 해야 돼. 자, 이제 세 개씩 끊어야 되겠지. 세 개씩 끊으면은, 1, 2, 4, 7. 1, 2, 4, 7. 아, 이것도 똑같네. 자, 그럼 또 세 개. 이렇게 세 개 끊어주면은 1, 2, 4, 여기는 얼마? 5. 그치? 1, 2, 4, 5. 되겠어? 그 다음에 또 세 개씩 묶어봐. 0. 또 세 개씩 묶어봐. 0. 세 개씩 묶어봐. 1, 2, 2, 1. 이번에 이거. 4번이 답이지? 4번이 답이지?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기초 문제야, 기초 문제. 그리고 요거 두 개 바꿀 때는 웨이트 밸류가 뭔지 알고 있지? 자릿수 채우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통 8자리니까. 웨이트가 1, 2, 4, 8, 16, 32, 64, 128. 예를 들어서 뭐 1, 0, 0, 0, 0, 1, 0, 1. 야, 이거 10진수로 바꿔. 그럼 128 플러스 4 플러스 1.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무슨 뭐 나누기 하고 막 그러면 날 세는 거야. 응? 자, 그럼 됐고. 20번. 자, 3비트 2진 하향 카운터 상태수가 8가지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야, 3비트면은 2의 3승이니까, 8개가 나올 거 아니야. JK 플립플롭. 그럼 플립플롭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3개가 필요한 건데. 하나, 둘, 셋. 맞아요. 그래서 이 플립플롭 3개 가지고 여기서 빼고 빼고 하면은 만들어질 수 있잖아. 이걸 왜 틀렸어? 동기식으로 만들려면은 콜락 집어넣고. 이건 리플로 만든 거야 지금. 아니 이거 동기식. 이건 리플로 만들면 이건 필요 없겠다. 응?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뭐 동기식이냐 그런 걸로 물어본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8개 만든다. JK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다. 그지? 답은 2번이지? 나는 이게 뭐 동기식, 비동기식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네. 더 쉬운 거야, 문제가. 예, 자, 고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한번 빨리 나머지도 한번 해봐. 응? 썼다, 아직.